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에 꼭 붙어있는 투명 필름. 시국이 시국이라 이 필름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이 작은 필름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줄게. 헤이 리슨, 바이러스 아웃, 천연 항균제 들어봤지유? 구리라고 놀라지 말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짜잔! 바로 이 투명 필름의 성분이 바로 CU, 구리거든. 편의점이나 경기도 구리 생각한 사람? 눈 감아. 다들 동은 들어봤지? 맞아! 지갑 속 동전, 동메달에 그 동이야. 구리를 10원짜리 싸구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야. 사실 철보다 10배나 비싼 몸이거든. 그리고 구리는 금속계의 인싸라고 할 수 있어. 전기와 열을 전달하는 특성이 탁월해서 핸드폰부터 TV, 자동차, 인공위성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동산이나 건축물도 마찬가지야.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푸른 지붕도 알고 보면 구리로 만들었어. 처음엔 붉은 갈색이었다가 녹이 슬어 녹회색이 된 건데 다들 이건 몰랐지? 구리고 말이야. 무엇보다도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어. 구리는 강력한 천연 항균제거든. 항균이 뭐냐고? 항균이란 세균과 미생물의 번식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성질이야. 나쁜 세균들이 싫어하는 물질이 바로 이 구리란 말이지. 우리나라에선 LS니코 동재련이 지역 아동센터 11곳에 100여 개의 문손잡이를 항균동 재질로 교체했어. 어린이들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게 항균과 무슨 상관이냐고? 구리를 65% 이상 함유한 동합금은 유해 세균을 박멸하거든. 사람의 손엔 6만 마리 이상의 엄청난 세균이 살고 있는 거 알지? 군구리를 항균동 재질로 바꾸면 세균이 살 수 없으니까 질병 예방 효과가 크다고. 갑자기 내 방 문구리도 구리로 바꾸고 싶어지는 걸. 이번엔 병원으로 가볼까? 갑자기 웬 병원이냐고? 구리가 병원 내 2차 감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거든. 그래서 환자 침대에 가드레일과 링거스탠드, 문손잡이를 만들 때 구리를 활용하기도 한대. 병원에서야말로 구리의 가치가 빛이 난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구리빛 피부가 더 건강해 보이는 걸까? 미안, 넘어갈게. 이렇게 구리는 우리의 삶을 널리 이롭게 도와주는 금속이야. 알고 보면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착한 금속 구리.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항균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과연 어떤 제품이 개발될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기로 약속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